저희 어묵은 알래스카 산에 익은 명태로만 하기 때문에 잡내가 안 나고 꽁꽁 얼렸다가 삶으셔도 처음 상태하고 동일하게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한 맛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희는 떡볶이 소스도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떡볶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장으로 된 떡볶이 소스는 깊은 맛이 나지만 텁텁한 맛이 같이 나고 분말로 된 떡볶이 소스는 깔끔하지만은 깊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천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추 씨를 다 발라내고 삭은 부분을 덜어내고 고추도 최상급으로 해가지고 천연 재료로 만든 떡볶이 소스예요. 네, 어묵다시는 저희가 다른 어묵집하고 다르게 다른 데 가시면은 다시다 가루를 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가스오부시를 15배 농축시킨 원액이에요. 가스오부시도 일반적인 가스오부시가 아니고 저희 나라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역수출하는 1등급 가스오부시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어묵탕뿐만 아니라 된장찌개, 잔치국수, 수제비나 온갖 요리에 다시 재료로 만든 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드셔보시면 이것도 천연 조미료이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고 정말 깊은 맛이 나요. 네, 저희는 어묵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어묵은 파래가 들어가서 이거 초록색을 띠는 파래 어묵입니다. 네, 요거는 양파가 들어간 미니 양파바입니다. 미니 양파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어묵입니다. 생선살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감칠맛이 더 좋거든요. 요거는 야채 어묵, 황금 야채가. 야채가 들어있는 어묵이에요. 황금 야채가.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매콤한 거 오징어 어묵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니 오징어바라고 해서 오징어인데 땡초가 들어서 약간 매콤한 오징어 어묵이에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이 종합 어묵들을 추천하거든요. 이제 종합 어묵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전통 부산 어묵, 기존에 드시던 프리미엄급 전통 부산 어묵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황금 종합 어묵이라고 해서 요 차이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요 전통 부산 어묵은 약간 흰색을 띠는데 황금 어묵은 전체적으로 양파를 갈아 넣어서 황금빛을 띠고 있다고 해서 황금 어묵이에요. 요 이제 전통 부산 어묵은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전통 부산 어묵을 드시고 감칠맛 같은 거를 더 원하시면은 요 양파를 갈아 넣은 황금 종합 어묵을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